우리말 숫자의 어원과 뜻의 비밀을 푼다. 1.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 숫자와 산스크리트, 아라비아, 그리스, 로마 숫자. 열에서 백까지, 천만, 억의 우리말. 이번에는 잠시 세계언어 어족의 상고대 한국어 분화가설에 대한 말씀을 쉬고 우리 숫자에 담긴 뜻과 어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산스크리트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로마 숫자는 원래 우리 글자에서 파생되어 활용된 것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우리말 하나의 원래말인은 한의 그 원래말인인 안에서 숫자, 이를 가리키는 유럽어가 생긴 것이며 우리말 둘이라는 말의 받침이 생략된 두라는 말에서 숫자, 이를 가리키는 유럽어가 생긴 것이며 우리말 서이, 설이라는 말에서 숫자 3을 가리키는 유럽어가 생긴 것이 됩니다. 1, 2, 3을 가리키는 말이 우리말과 세계언어가 거의 유사한 것은 분명히 그 어원이 되는 말이 있다는 것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어느 역사가 말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컸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보입니다. 유럽어는 일반적으로 서기 전 3500년경에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더 올려서 서기 전 5000년을 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는 서기 전 7378년경부터 시작하여 서기 전 7197년부터 송화강과 우수리강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남북 오말리 동서 이말리라는 구족의 12한국을 거느린 한국시대가 있었고, 서기 전 3897년부터는 구족을 승계한 배달나라가 있었으며, 서기 전 2333년부터는 구족을 승계한 단군조선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미 서기 전 7197년 이전의 마고시대부터 문자가 사용되었으며, 한국시대는 물론 배달나라 시대의 녹도문이라는 문자가 다시 체계화되어 내려왔으며, 단군조선 시대의 어문을 정리하여 통일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단군조선 시대인 서기 전 2181년의 소리글자인 정음 38자 가림토가 정선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문을 통일하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소리글자 이외에 참글인 진서를 읽는 소리도 통일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한자를 읽는 소리가 음독과 훈독이 있는 것은 시대가 흐르면서 읽는 소리가 둘 이상이 생기면서 한 글자를 지칭하는 방법으로 읽게 된 것으로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숫자를 읽는 소리에서 바로 증명이 됩니다. 가림토 또한 원래 상형문자에서 나온 글자이며 소리를 대표하는 글자로서 당시 단군 조선의 영향하에 있었던 곳에 모두 적용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38자 외에도 수많은 가림토계 글자가 소리글자로 사용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스크리트 문자와 페니키아 문자가 되는 것이며, 이후 소이룬 문자, 그리스 문자, 로마 문자 등으로 변천된 것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원래 아나톨리아 반도 지역의 페니키아 문자는 서기 전 1000년경 이전에는 3000여자 이상이었다가 60여자로 줄어들고 30여자까지 줄어들었는데, 그리스 문자에 영향을 주었고 로마 문자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며, 지금의 로마자로는 26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 글자들이 모두 가림토계 문자인 것입니다. 산스크리트는 바로 단군 조선의 산수가림토 또는 산수가리토와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며, 다만 가림토 38자와 산스크리트 문자에서 사용하는 글자가 다를 뿐입니다. 모두 배달나라 이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소리 글자인 가림토계 글자인 것입니다. 가림토 38자는 수많은 가림토 글자에서 38자를 정선하여 깎고 닦아, 즉 갈고 다듬어 간략히 정형화한 글자입니다. 그럼 우리말 숫자인 하나, 둘, 셋이 원래 하늘, 땅,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도형이 원방각, 즉 둥글, 네모, 세모입니다. 원방각 도형을 가림토식으로 읽으면 우마스, 즉 아마스 또는 이응 디귿디귿스의 아래 알을 붙여 소리를 내면 헤뜨스, 즉 아따스 또는 한스, 즉 아다스가 됩니다. 참고로 아다스라고 소리날 때의 땅을 가리키는 다즈라는 말은 현재 이라크 지역의 바그다드의 다드로 남아있는 것이 됩니다. 바그다드는 바로 발달의 뜻으로서 박닷에서 받침을 발음하는 소리로 된 것입니다.
이응도스라는 글자가 유음화 자음 모음첨 가탈락 또는 자음 모음 변이 등으로 안들스, 안둘서, 안두서익, 안두서익 한두세, 한둘서익 한둘서리 하나둘서이 등으로 변하여 지금의 하나둘셋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경상도 사투리로는 셋, 넷을 서이, 너희 또는 뒷말을 꾸밀 때는 석, 넉 등으로 발음합니다. 여기서 안, 두, 설이라는 말이 영어, 불어 등 세계 공통 유사어인 1, 2, 3을 가리키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 원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말이 원래 원조일 것임은 짐작하실 것입니다. 1, 2, 3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하늘, 땅, 사람이며 이는 상고대 한국의 시대인 1만 5천년경 이전 또는 최소한 서기전 5천년경 이전의 경전인 천부경에서 바로 정의한 숫자입니다. 배달나라 삽목 숫자를 새긴 나무에는 1, 2, 3은 지금의 소위 한자와 완전히 같으며 4는 가로 작대 4개로 5는 세로 작대 1개로 6, 7, 8, 9까지는 5를 가리키는 세로 작대 1개에다 위에 작대를 차례로 하나, 둘, 셋, 넷을 얹은 모양입니다. 배달나라 때 특히 10을 가리키는 숫자는 10십자를 옆으로 기운 X 모양으로써 로마 숫자 10과 완전히 같습니다. 단군 조선시대의 숫자를 나타내는 방법이 1, 2, 3까지는 배달나라와 동일하지만 4부터 10까지를 새로이 정리하였는데 4는 사회긴 사각형, 즉 네모로 오는 배달나라 때 10을 가리키는 X를 2등분한 글자로, 6은 8에서 1을 뺀 모양으로, 7은 7액을 나타내는 글자로, 8은 10개의 손가락이 있는 사람의 팔 모양으로, 9는 10에서 1을 뺀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단군 조선시대의 상형 문자를 가림토로 읽었습니다. 즉 간단한 상형 문자는 가림토로 읽히는 글자로서 바로 소리내어 읽은 것이 되며, 복잡한 상형 문자는 대표적인 가림토 글자를 찾아 읽는 방법 등으로 발음한 것이 됩니다. 갑골문을 읽는 소리가 바로 가림토로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자를 읽는 소리는 원래 가림토로 읽던 소리이거나 변음된 것으로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림토 글자와 소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소위 한자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이 가림토 글자를 다시 천지인 음양오행의 우주원리에 부합되도록 체계화시켜 되살린 것이 바로 훈민정음인 것입니다. 원래 일은 둥근 모양 즉 하늘을 가리키는 모양에서 시작과 끝을 나타낸 글자로 하여 차츰 가로로 펼친 모양으로 변화한 것이며, 이는 둥근 원을 시작과 끝을 둘로 나누어 나타낸 모양의 글자 삼은 둥근 원을 셋으로 시작과 끝을 나타낸 모양의 글자에서 차츰 가로로 편하게 쓰게 된 글자가 됩니다. 이를 읽는 소리는 을자 모양으로 되어 있던 글자를 가림토식으로 읽어 을, 을, 일로 읽히게 된 것이며, 이는 세로로 된 이의 장음으로서 발음한 것이 되고, 삼은 훈독으로는 스, 스이, 서이, 서리, 세, 셋이며, 음독으로는 특히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축소된 글자인 삶에서 뒷받침을 살려서 삼으로 발음한 것이 됩니다. 단군 조선 시대에 이 사람을 나타내는 상형 문자가 바로 다리로 서 있는 모습과 조우관을 쓴 머리를 나타낸 형상의 글자로서 가림토로 읽으면 섬, 서람으로서 바로 지금의 말로 사람으로 읽히는 글자입니다. 사를 가리키는 사획의 네모는 쓰는 방법에 따라 시옷기역, 니은기역으로 하여 사 또는 너로 발음되게 되었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는 훈독과 음독으로 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를 쓴 갑골문은 시오다의 세로로 된 합자로서 바로 사로 읽히는 글자입니다. 오를 나타낸 글자는 10을 옆으로 기울인 글자로서 배달나라의 숫자인 X자 모양에다 2등분한다는 뜻으로 아래 위에 표시한 것이며, 이후 글자를 쓰는 모양이 변하여 드스, 다스로 읽혀지고 결국 오라고 읽히는 숫자 모양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는 다섯 오라고 훈독과 음독이 생긴 것입니다. 육을 나타낸 글자는 사람의 팔을 나타낸 모양과 팔뚝 두 개를 아래에 놓음으로써 팔에서 두 개를 뺀 모양을 나타낸 글자가 되며, 나중에 글자 모양이 변하여 지금의 육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육을 나타낸 육의 글자가 갑골문에서 여스, 육으로 읽히는 글자로 변하여 지금의 여섯 육이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